대성홀딩스 이거 23,000원에 무료방에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것 같아. 이 정도 24,200원에 무료방이니까 매도하시면 딱 깔끔하게 됐죠. 5% 축하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주식코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날 KG 모빌리티 상장을 하면서 이제 KG 관련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요 회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데 과도한 투매가 나왔다. 그래서 KG ETS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주일 사이에 거의 50%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계열사가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락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KG ETS 한번 보시면 이게 보세요. 하한가 거의 다 갔죠. 그러면서 16,03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가총액이 5,700억으로 떨어졌어요. 뭐 5,800억 정도 되는 건데 매출액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년 동안 상당히 높은 매출액이 올라왔고 여기 당기순이익은 뭐 다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치에서는 이 정도의 시총으로 떨어지는 것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전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2,000억인데 지금 5,700억까지 떨어졌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유보율도 보시면 빵빵하게 올라가고 있고 부채 비율 부분 뭐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유상증자가 올라가면 부채 비율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당금 자체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죠. 그 자산 가치가 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 지금 보면은 주가가 훨씬 더 떨어져 있잖아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렇게 보면은 뭐 판매단가 인상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비용구조 개선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판매 물량 증가, 신차 토레스 판매 뭐 이런 것도 가고 환경에너지 및뭐 매각에 따른 영업의 수익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뭐 주가 등락 단순한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졌다. 오버슈팅 이론에 의해서 원래 주가로 돌아왔으면 이때쯤 되면 또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죠.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매수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쌍용자동차는 M&A 위한 조건부 투자 자격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투자금을 납입을 하면서 뭐총 요런 거 중에서 뭐 2,590억 정도를 갖다가 추가 투자 관련을 한다. 뭐 변경 후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 부분 사채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신주 인수하고 완전 개념 다르죠. 신주 인수는 거의 유상증자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전환 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 부 사채로 가는 거는 회사채를 갖다가 사는 거잖아요. 회사채를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다시금 돈을 받을 수 있다. 요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금이 들어가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바이오 에너지, 철강학마, 자동차 제조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 바이오 에너지 부분 그거보다는 이제 철강이나 항만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동차 제조 부분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워낙에 이제 회사 자체가 좀 꼬여 있다가 약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게 흑자전환이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이오 사업 부분 여기 보시면은 뭐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 산패되어 가지고 바이오 증류 품질 기준 항목에 포함되는 전산가가 소폭 상승하게 된다. 뭐이 말은 그냥 매출액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다음에 바이오 중류 요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면서 최대한 이제 자연 환경을 갖다가 보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바이오 중류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신규 사업 부분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선박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 선박 요새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탈항. 그리고 이 탈항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비용보다 새롭게 선적을 갖다가, 그러니까 선박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요새 이 조선업도 화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항 부분이 많이 되는데 바이오 선박류를 쓰면은 좀이 부분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자, 매출 이익 부분 이런 거 보시면은 철강이 확실히 많이 돼 있죠. 기타 부분이 항만인 것 같은데 항만 부분도 뭐 적자는 아니고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 부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강 뭐다 아시잖아요, 그죠? 2차 산업에서 기초 소재를 쓰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절대 뭐 필수적인 항만 하역 작업, 선박을 이용해 운선의 화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꾸준할 거다. 물동량이 크게 차이가 없는 다음에는 이거는 캐시카우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뭐 적금식으로 연금 같은 거죠. 연금 적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할게요.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사업 부분들에게 가입 행동 추이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아무래도 뭐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보시면은 두 배씩 올라가는 거죠. 두 배씩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뭐 어쨌든 50% 올라갔지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주요 제품 서비스 이런 부분도 매출액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나가면서 아 꾸준하게 사업이 이어가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부분만 컨트롤 한다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산 및 가동률 이렇게 보시면 평균 가동률 83% 괜찮죠? 80% 이상이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철강은 거의 90%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아 절대적으로 뭐 괜찮은 사업이구나라는 거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 이 부분이 조금 이제 KGETS에 좀 문제가 되는가 본데요. 대략적으로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인데 신주 발행가액이 뭐 5,000원, 5천만 원, 네, 그 5,000원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M&A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신주를 발행한다. 그래서 아, 이 1,000억을 갖다가 유상증자를 넣으면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24기에 현금성 자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2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1,200억 정도. 그럼 여기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1,000억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200억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 매출 채권 보세요. 매출 채권이 거의 1,000억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문제될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 물론 늘어난 거 있겠지만 이것저것 두개 합쳐봤을 때 아, 이 회사는 지금 뭐 당장 리스크적인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네. 이거 주가 떨어진 게 이게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 나가고 거기에 심약한 개미들이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회사채 발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는 자본이 그만큼 단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 세력 지도에서 봤을 때 그런 애들은 여기 보면은 막 이게 빽빽하고 이게 막 늘어나가지고 두 배, 세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영업 ROE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 대단한 거죠. 1년 사이에 회사의 기업의 이익이 이 정도 늘어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자, 매출액도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제가 보실 때는 이런 부분 보시면 된다 그랬죠.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늘었다. 요 부분에 이렇게 관로만 없으면은 무조건 좋은 거고 숫자는 다알수 있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 이렇게 되고 물론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은 있겠지만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제가 오늘은 좋은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고요. 뭐 타점 잡고 뭐 이런 거 굳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차트 보고 타점 잡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제가 그 홍보를 잠깐 할게요. 홍보를 잠깐 하자면 이런 식으로 요거 글자가 틀렸네요. 이런 거 상관없고 어쨌든 단타 클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급여일자로 셀바이오 휴먼테 뭐 다이오 데이터 이런 식으로 15%에서 14% 이렇게 수익 나고 셀바이오는 4%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단타방 다른 데서 쓰시다가 오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려봤는데 자 평균 10만 원씩 따고 있고 뭐 기존에 있었던 단타방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타사의 단타방에서는 매도호가 주고 1, 2% 올라가자마자 아, 매수호가를 주고 1, 2% 올라가자마자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엄청나게 투기적인 성향에 물들어 계신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매수호가 드리고 매도호가도 같이 드려버려요. 그러면은 이 갭이 4%라고 하더라도 매수하시고 매도호가 걸어놓고 뭐딴일 보고 계신 사이에 요게 수익이 난 거예요. 아까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분 만에 매도 호가도 걸어두고, 여기 끝나가지고 그냥, 점심 먹고 왔더니 4% 수익이 나 있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점심값이 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한 종목 사놨더니 4만 원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분이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식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급등주만 쫓다가 망했었는데, 이분이 원래 가디언즈를 갖다가 하시는 분이거든요. 가디언즈 멤버십을. 근데 수익을 최근에 보셨어요. 두 종목밖에 안 하셨는데. 그리고 추가로 단타클럽도 지금 가입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 이분이 단타클럽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말려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투기성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디언즈로 가셨는데 10만 원 이벤트는 제가 또 거절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10만 원 이벤트에 오셨습니다. 자, 구독자 5천 명 기념 이벤트 50% DC가 된이 단타클럽 탈퇴하지 않는다면 평생 월 10만 원 이벤트 언제까지? 5월 말까지 단 일정 인원 충족 시 조기 종료가 되니까요. 지금 뭐간 보지 마시고 그냥 어서 빨리 가입하세요. 수익률 내용은 제가 맨날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평생 10만 원, 평생 10만 원. 물가가 올라가도 평생 10만 원이에요. 저와 무조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너 수익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제가 4월 달거 한번 체크해봤죠? 여기 보시면 24일 날 문을 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3%, 5%, 4%, 다우
뭐 데이터 15% 그리고 손절도 이렇게 잡았어요. 요 손절 잡은 요두 종목 다음날 요거 상한가하고 요거 뭐 플러스 5% 가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제 손절하는 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여기도 4%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타사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만 해도 한 45%는 그냥 먹었다. 한 종목 100만 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가디언즈 보시면은 12일, 19일, 19일, 28일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처리했는데 이것도 단순 계산으로 60% 수익이 났다. 물론 가디언즈가 모든 종목이 수익은 아니지만 10개의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원들이 가디언즈 플러스 단타방을 이용하시면서 요 주식시장의 사각지대를 갖다가 없애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디언즈 멤버십 누적 수익 현황 딱 6개월에 6개월. 6개월 동안 총 17종목 청산하였거든요. 물론 지금 보유한 종목 중에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토탈 수익률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지만 17종목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170% 한 종목당 먹을 수 있었다. 1000만 원이면은 1700을 버신 거죠. 반년 동안. 물론 뭐 떨어진 거, 야, 떨어진 거 니 어떡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1000만 원으로 1700만 원 벌었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들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6개월 동안 시장이 좋진 않았잖아요.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나머지 종목들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KG ETS처럼 사야 될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참여하실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89-6801 이걸로 단타 참여하실 분들은 단타 참여, 그 다음에 가디언즈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타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정이는 분명히 충족되면은 조기로 닫게 된다. 그러니까 어서 어서 간보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G ETS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제 나왔던 그 사진을 봤을 때와 다르게 이 하락폭이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아까는 좀 완만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급경사죠. 그래서 아 거래량도 엄청 터지고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는 몇 가지를 주의를 해봐야 되죠. 그 대성홀딩스와 그 외에 이제 임창정 주가조작, 임창정 주가조작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도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포트폴리오도 여기에 편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매매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매매 때문에 좀더 과하게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투자 심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악화시킨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폭이 깊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 낮춰버리고 버티면 됩니다. 이거는 충분해요.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답이 딱 나오겠죠.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미 회사 자체가 박스권을 이렇게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래의 구간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과연 떨어질까요? 아니겠죠. 매출액이 여기 있었던 시점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버슈팅 이론 제가 말씀드렸죠. 오버슈팅 이론에서 이렇게 했으면 요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디디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신뢰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실어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뭐 테스트만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투자는 본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도한 투자, 레버리지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 쓰시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용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적절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규노처럼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강의 내역 꼭 참고를 해보시고 강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총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초급부터 시작해서 고급까지 가는 과정이 뭐한350 정도는 들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과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하시다는 부분 충분히 이 가격 투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350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한 적어도 한 20시간 이상의 강의는 들으셔야 되는데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 350만 원 손절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를 듣고 손절하지 않고 수익을 쌓아가는 거는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필수적인 거예요. 요거 잊지 말고 한번 저에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350만 원 정도의 이제 커리큘럼을 강의를 해드리면은 다시 이걸로 돌려드리죠. 어떤 걸로? 가디언즈 종목이나 그 다음에 뭐 매도 포지션 종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돌려드리니까 열의만 있으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주린이 분들은 어서 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 하얀색 도화지 여기에 그림 그릴 때는 정말 깔끔한데 어디에 먹물이 많이 묻으면 하얀색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강의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KGTS 오늘 분석 드렸고 내일 장이 열리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